자, 오늘 2월 14일 수요일인데요. 엔캠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신고가 패턴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엔캠의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엔캠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며 어디에서 엔캠을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었던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수익 실현이 1차적으로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자,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웨인과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관들의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 물량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고, 외인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4만주 가까이 물량을 시장가로 던진 모습인데,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어떤 자리가 형성되어 과매수 자리가 형성됩니다. 즉 오버슈팅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매집 물량들의 차익 실현 욕구, 수익 실현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저점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오버슈팅 자리가 형성될 때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분할로 진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경우에도 지난 1월 29일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투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외인들의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가 뚫리고 오버슈팅 자리가 형성된 만큼 보유 물량을 일부분 덜어낸 거예요. 하지만 엔캠의 경우에는 지금 전해액이라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2차전지의 전구체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700% 가까이 올랐다가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어도 최근에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2차 전지의 섹터 순환매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섹터에서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최근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전해액을 다루고 있는 엔캠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시세가 나오겠어요? 2차 전지, 이 중에서 전구체를 다루고 있다는 이 기대감 하나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엔캠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5조 가량인데 분기 실적은 300억이 안 나옵니다. 즉,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 현재 구간은 고평가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한국 주식들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 세계 2위의 매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구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IRA 법안. 지금 전액 시장 1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IRA 법안이 시행되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위인 엔캠이 앞으로 치고 올라오며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캠 현 위치에서 오버슈팅 자리가 형성되었다고 매도하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단계적인 눌림목은 형성될 수 있지만 강하게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0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엔캠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이었던 20만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준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돼도 라운드 피겨 자리의 지지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엔캠의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목으로 앞으로의 흐름 설명드리자면, 자,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정말 강력한 수급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또한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수 구간이 형성되었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낙폭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낙폭 흐름이 어디서 지지를 받아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엔캠의 경우에도 현재 오버슈팅 자리,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만큼 단계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 위치는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엔캠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9일 화요일, 이렇게 상승 초기 국면 자리, 정말 최저가 부근 86,000원 이하에서 2차전지 섹터의 순환매와 전액 대장주 엔캠은 저점에서 물량이 장악되고 있으니 무조건 비중 30% 담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86,000원에 비중 30% 매집시켜 들었으니까 현 위치까지 300% 이상의 수익은 확보 중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가 뚫렸다고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단계적인 낙폭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엔캠의 경우에는 현 위치에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엔캠의 매도가를 잡을 땐 어떻게 잡아야 돼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전해액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위치, 2차전지 섹터가 완전히 죽으면서 전해액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메리트가 없을 때, 이때는 엔캠의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환사채 물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엔캠의 경우에는 대략 4천억가량의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데 앞으로 28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자, 현재가가 30만원 부근인데 전환가액이 26,000원 부근인 만큼 앞으로 4천억의 전환사채 물량을 다 정리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2028년까지. 즉 내년인 2025년에는 미국의 IRA 법안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2028년까지는 4천억의 사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환 사채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즉 에코프로처럼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오르는, 정말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고가 자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앞으로 강하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여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은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는 거고,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발생해도 지지 수급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캠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단계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렸을 때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를 잡아 가셔야 되고, 엔캠 지금 비중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앞으로의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 최대한 저점에서 높여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엔캠 지금 차익 실현,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단계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오버슈팅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일부분 정리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엔캠의 앞으로의 매도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전해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고, 두 번째로 전환 사채 물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의 눌림목 위치에서 엔캠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받아 가시고,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되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엔캠 지금 혹시라도 오늘 손실을 보셨거나 아니면 5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엔캠 지난 상승 초기 국면 자리 86,000원 부근에서 매집 끊는다, 현 위치에 300% 이상의 수익 여유롭게 보고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올 변동성 확실하게 공략해서 엔캠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엔캠의 정확한 실시간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립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는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정확한 단기 매도가 잡아드리고, 돌파 자리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꺾이면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그리고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려요.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터널한 흐름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매도 전략으로 엔캠의 정확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브릭츄를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5-962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